소맥 말아주세요. 이거. 아, 마른 거? 아, 그럼 이왕이면 저기 제대로. 이왕이면 제대로. 일 마치고 실장님하고 작은 누나랑 현대 치킨 왔어요. 닭발 튀김. 이거 현대 치킨과 옛날 치킨은 예전 영상 한번 찍었죠. 여기 소맥 한 잔 말아서. 오늘 이제 경매 마치고, 아, 현대 치킨은 언제나 사랑이죠. 큰 누나 가게인데 이전 오픈했어요. 현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원평초등학교 앞으로. 아, 작은 누나 정식으로 말아주시네. 우리 실장님의 막걸리 한잔 따놓고 오뎅 국물에 닭발 한잔 하죠. 예, 고생했습니다. 아유. 예,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화이팅 했죠 오늘. 이 일하고 나서 마시야 맛있어 누나. 아니야. 해감이 있잖아. 오늘 묵뼈 닭발 튀김이에요. 신메뉴인데 저는 닭발 튀김은 처음 먹어봐요. 그냥 간장 찍어서 이런 느낌으로. 예, 삼족이네요. 봉황족처럼 삼족 용의 발톱처럼 생겨진 닭발입니다. 어우 맛있다. 이거는 스파이시 소스인데 통닭 소스 이렇게 찍어도 돼. 아이고 한 잔 더 들어왔네. 이건 대기시켜놓고. 누나 한 잔 더 건배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시원해. 이건 닭발. 감독님이 엄청 갈증 났었어. 메인 소스. 근데 일 끝나고 이렇게 먹는 게 좋아. 계속 말해야 되니까. 긴장하니까 좀 부적이 나. 말안 해도 알지. 옛날 치킨을 저는 날개를 좋아하니까. 아유 날개 보세요. 바삭바삭 튀겼어요. 너무 맛있다. 멋있지. 살짝 찍어서. 아니 복닭이 어디 갔죠? 닭발찜 괜찮네. 맛있어. 바삭바삭 좋습니다. 식사 아유 좋네. 식사 이거 샐러드 날 쪽 줘요. 샐러드 내 쪽에서 통째로 그거 내가 식사라 쓰게. 그래. 하나 더 시키면 돼 이거. 네, 저는 이거 야채 샐러드 좋아해서 식사 쓰고. 근데 이 치킨집에 이거 양배 샐러드 준 데가 난 좋더라고. 옛날에 이거 꼭 줬는데 요즘 잘 안 줘. 이것도 어 손이 많이 가잖아. 근데 여기 현대 치킨 오면 이걸 줘요. 이게 행복이죠 뭐. 맛있다. 이거는 매운 양념 소스, 닭발 볶음치 소스예요. 이렇게 두 잔은 정 없으니까 석자는 마셔야죠. 자, 석자한테 이거 한 잔 하고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치킨 뜯어야 맛이죠. 닭발 튀김에 이렇게 한잔 마시고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